옆에 나가자 달리자 최강봉사. 약간 넘버리긴 합니다만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프리킥 오른발로 강하게 옵니다. 뒤쪽 헤딩! 골!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방승환 선수 머리 맞은 것 같은데요. 자, 1-0으로 앞서 나가는 부산 아이파크. 아, 이정우 선수군요. 받아줍니다. 네. 임상엽 좁은 공간 뚫어내지 못했고요. 오! 자, 네. 페널티킥! 부산 아이파크의 페널티킥. 초반부터 이렇게 찬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예. 박종우, 슛! 들어갔습니다. 네, 박종우 선수. 자, 페널티킥 장면을 섞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박종우 선수 아니고 이정원 선수가 찰 줄 알았는데 한지호였었어요. 네. 맞고 네. 흐름볼을 웰리. 네. 네. 자, 숨은 고개도 아니고 네. 자 한지호 선수 강력한 슈팅 윌리엄 선수의 세컨볼 마무리 아주 멋지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저 프리킥 기회 설명 가운데로 찔러줬습니다. 자 찬스 자 들어갑니다. 자 슛! 바로 월반 슈팅으로 득점을 올립니다. 전반 18분 부산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윌리엄의 왼발 슈팅. 자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부산. 자 오른발로 띄워줬습니다. 헤딩 골! 추가골 2-0이 되네요. 아 완전 까랗게 되죠. 자 다시 보죠. 네. 오른발로 감아찼죠. 골 쪽으로 향하는 볼 살짝. 네. 네, 오히려 성남의 수비수의 머리에 맞았던 방향이 네, 굴절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자책골. 네, 진짜 왼쪽 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네. 임상혁. 임상혁 끌고 들어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임상혁! 골. 바로 동점골 연결하는 아, 임상혁. 자, 이번에 임상혁이 크로스 올려줍니다. 자, 아, 호드리고 잡은 네. 거 뒷공 네. 연결 잘했고요. 크로스팅! 전성민이 선수 못하고 골이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장화경인가요? 역. 다시 한번 오른쪽 공격 기회 아, 안쪽으로 밀어주고요. 아 파울 아닌가요? 네 파울입니다. 네 페널티 킥을 선언하는 심판. 자 슛 골입니다. 골 역시 한 점을 만회하고야 마는 부산. 자 어디? 자 이거 안 됩니다. 자 박준현 선수 봐야 돼요. 박준현 선수. 자. 부산의 골입니다. 자, 측민의 이연 2대1 돌파에 의한 측민에서의 센터링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자, 박종진 선수가 늦었죠. 놓쳤죠. 하면서 골키퍼에게 연결했습니다. 아, 좋으세요. 골키퍼 나왔네요. 다시 슛! 자! 지금은 김다선 선수가 나왔거든요. 예. 나온 선수에서 바로 슈팅을 했어요. 이것이 오르기와 바르바다 보고서 누구 어느 선수가 때릴 것인가 봐야 됩니다. 네. 자, 쏩니다! 2대1 네. 부산! 자, 파지로가 아, 지금 10라운드 중.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 엄청난 거였어요. 네. 지금 그, 김다선. 자, 흘러나왔고. 흘러나왔고, 윌리엄이 여기서 김마저코. 수비수를 소개냈죠. 예. 김마저코, 그 다음에 이어서 때린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윌리엄이. 잘못 맞았어요. 그렇죠. 이 빗맞으면서 분명히 수비수가 네.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정기. 이정기. 예, 이정기. 이정기. 네, 슈팅이. 썼고. 자, 헤딩슛. 추가골이 그렇죠. 되는 장면입니다. 이정호. 이정호 선수. 자, 코너킥을 바로 헤딩으로 연결시키면서, 2-0 됩니다. 네, 오늘 줄곧 케빈 선수를 막으면서 공중골에는 자신감을 보여줬었던 이정우 선수. 임상엽, 크로스, 헤딩 아, 발전합니다! 슛! 슛! 골! 골! 아, 장하경이죠, 장하경 골! 3-0이 됩니다. 3-0입니다. 3-0. 장하경의 추가 골.
아, 자, 삼다영 장하경 전북 수비가 무너집니다. 네. 네. 이정기 선수도 그랬고. 그렇죠. 뭐 이정기 선수 자, 헤딩으로 잘 떨궈졌고. 자, 이대를 잘 받았어요. 그러더라도 부산이 10개, 유효슈팅 6개 부산입니다. 아, 골키퍼 1대입니다. 골키퍼 이승환 슛! 4대0이 됩니다. 4대0. 네. 아, 한가운데 이정기만이 홀로 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전북 수비 라인의 실책이에요. 네. 들어오는 이정기 선수 지금 막지 못했고. 수비 벽이 너무 높아요 지금. 슛! 우리 슛! 골! 골! 아, 마치 슈팅이었어. 살아있네. 아주 과감하게 슈팅으로 연결했고 그것이 정확하게 골문을 향해 됐습니다. 왼발 정확한 슈팅. 지금 박종훈 선수가 또 여기 떨어지는 킥인데요. 여기서 또 선수를 놓쳤어요. 밀어 어깨싸움을 해서 이게 도루지 오른쪽에서 김익현 낙해 크로스 아, 파그너 오른발 슛! 아, 네. 동점골로 향합니다. 지금도 네, 지금 이준엽 선수 후반 29, 아 후반 29분 여기서 이준엽 선수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엄청 대다가 그냥 슈팅 타임 줘버렸어요. 오, 자 지금 끊겼어요. 그리고 파그너 반대쪽에서 들어갑니다. 반대쪽에 파그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파그너 직접 해결! 파그너! 파그너의 골! 역동작을 완벽히 이용하면서 좋은 골을 지금 뽑아냈어요. 아, 그렇죠. 지금은 본인은 아예 작정을 하고 때려요. 어, 다시 한번 쳤죠. 방승환! 어, 골! 마무리합니다. 골! 그때 네, 부산의 공격이 있었는데 아주 방승환이 깔끔하게 제쳐놓고 마무리까지 잘 해냈습니다. 뭐 결정적인 장면은 화면에 다 담겨 있어요. 임상엽도 있었고 하지만은 방승환이 김금배 골키퍼까지 완전히 벗겨낸 다음에 빈 골문 향해 쳐넣습니다. 전개가 될지요. 붙이겠죠. 자, 오른발인데요. 가르쳐주세요. 예. 슛! 아! 여기서 골! 들어갑니다! 골! 하나를 외치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볼에 터치가 되지 않았고 이것을 오른발 아웃프론트로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박은호 선수의 제껴놓고 아웃포스트 슛! 자 저희가 얘기했던 세컨 그 전에 박성훈의 슈팅이 아주 일품이었죠.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은 임상엽 선수가 자 여기서 골포스트를 맞은 상황에서 아 그대로 정확하게 임상엽의 선을 윤덕빈 윌리엄에게 다시 주고요. 자 윌리엄 키핑 그렇죠. 아 좋은 좋았어요. 윌리엄 골! 유리 같은 골이 나왔습니다. 아, 먼지 네, 오른발 골이야. 붙이죠. 야, 붙이죠. 아, 골포스트 막혀. 박용호. 자, 박용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골로 부산에 자원이 없다. 자원이 없다. 자, 길게 자. 임상엽입니다. 임상엽 오늘 해트트릭인가요? 자 임상엽의 해트트릭. Yeah. 부산 진영에서 이번에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파근 좋아요. 어? 야 이번에 수비수 김치우 제쳤고요. 폭탄 걸었다. 한 단면에 박은호 선수가 한 방 터트려줬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공간 자유를 잘 열어줬고요. 네.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스트 터치가 완벽 부산의 역습. 한지호 선수 뛰는데요. 한지호 선수가 네. 앞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이게 1대1 상황. 여기서 김치우 페널티킥이네요. 네. 김치우 선수.
준비하고 있는 박종우입니다. 자, 박종우인데요. 자, 오른발로 조율하면서 오른발 슛! 들어갔어요! 박종우 두 번째 골! 네. First period was very visible. What a solid shot! 야, 골 넣었어! 골 들어갔어요! 야. 다시 보시죠. 아, 지금, 글쎄요, 예. 지금, 임상혁과 남준재 선수가 부딪힘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네.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멀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임상혁 선수가 뒤쪽에서 같이 엉킨 모습은 있었습니다. 네. 자, 시즌 6골을 기록 중인 타그너가 페널티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12분. 타그너. 들어갔습니다. 타그너의 득점 1대0 앞서나가는 부산. 자, 굴절이 됐는데요. 굴절 데뷔요. 임상혁! 임상혁 선수 오늘 어렸을 때 아홉 번째 골입니다. 예, 이러면 두 자릿수 골 가겠는데요. 아, 김익현 선수군요. 김익현 선수인가요? 김익현 선수입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 자, 느린 화면이 나오겠죠. 예. 자, 여기에서 올려준 것을 수비수 못 받고 뒤쪽으로 빠져나간 것을 자, 김익현 선수가 아, 다이렉트로 특히 어떨까요? 박정우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조대였어요. 헤딩 과에서 부산이 넣었어요. 1대0 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자 떨어뜨려 주고요 뛰어들어오면서 몸을 날리면서 슈팅을 날려봤던 부산의 역습 자 부산의 역습 4대3 5대3 자 5대3 6대3 올라갑니다 아, 반대편 길게 갈라줍니다 측면 왼쪽 잡아내냈습니다 있어요 자 올려줘야죠 올려줍니다 짧게 갖고 샷 아, 반대편 샷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아 그리고 득점 장면이 너무나 집착했어요. 네, 사실 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신은 여유가 있었다는 듯이. 그렇죠. 톡 집어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시간을 멈춰놓는 박영호의 골이 터지면서 2대1 부산은 다시 7위로 올라갑니다. 아. 박정호 코너킥 강하게 옵니다. 헤딩 들어갔어요. 이정호 자 이정호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 네. 부산아이 코너킥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정우 선수의 코너킥이 상당히 날카롭게 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각도가 좋았죠 그리고 이정호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장군 멍군 됐습니다 자, 전반전에 한 골씩 주고받았다는 것은 오늘 경기에 많은 지금 모두 오늘 수비 쪽 라인에서 오! 자 기가 막힌 힌들 패스 박사자 들어갑니다 장학영 1대0 부산 아이팍 아 오른쪽 자 왼쪽 라인 보십시오 자 여기서까지 기가 막히게 그렇죠 네. 끝까지 집중해서 당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키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은 먹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양동현 아 양동현 아. 자 괜찮아요 지금 시간 왼쪽으로 벌려 자 코너킥 올라왔고요 오! 자 또 양동현인데요 자 양동현이 아니고요 한지호 선수 같네요 자 한지호 선수의 한지호에게 연결 한지호 슛 아 골대 맞고 임상혁 골입니다 37분 자 일단 한지호의 1차 슈팅이 워낙 좋았고요 골키퍼 없는 틈을 타고 임상혁 자 왼쪽 중앙에서 자 양동현 패스입니다 안정호인데요 자 그리고 접니다 안정호 제쳐놓고 자 이제 슛 골입니다 골 자 부산의 한지호 한지호 네 여기서 임상혁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좋았고요. 네, 수비가 네. 많이 올라와 있었던 서울이에요. 야, 잘 접었어요. 투입됐습니다. 박상초! 그렇죠! 골입니다, 골! 자, 살아있어요. 네. 네. 양동현이에요. 자, 앞으로 스트라이커에 양동현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 좁은 데서 티키타카, 부산의 티키타카입니다. 자, 나온 김용대 봉. 강하게 가죠, 강하게. 그렇죠! 갑니다. 네, 문천에서. 골!
킥이 완벽했네요. 박종우 선수. 이야 타이밍. 오유. 아, 정확하게 걸렸어요. 이야 이정우 선수 기가 막혔고. 네. 박종우 선수의 그 킥이 궤적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뒷공간인데요. 양동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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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서 태클 잡고 박은호 돼요. 박은호 지는 패스가 센터백들이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네. 여기서 양동현 선수, 아 김치곤 선수 거듭는 것이 박은호 선수.